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제주항공, 포스코, 메리츠증권, 현대백화점, 바이넥스, HMM, M게임, 올리패스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바이넥스, 포스코, 펜오션, 서울옥션, 사조시푸드, 올리패스, 세진중공업,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담아봤네요. 매일경제TV는 바이넥스 역시 들어가 있고요. HMM, 사조산업, 포스코, 올리패스, 위즈윅 스튜디오, 제로투세븐, 흥구, 석유까지 선정했습니다. MTN입니다. 사조시푸드, 바이넥스, 애니능률, 중앙에너비스, 금강철강, 네오위즈, 올리패스 들어있고요. 위즈윅 스튜디오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오늘 전반적인 특징주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특징주 옥석 가리기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세 가지 종목부터 좀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일단은 포스코부터 먼저 좀 설정을 했습니다. 포스코요? 네. 예,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네요. 예.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상승하는 업종들이 현재 확인을 해보면 국채금리란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국채금리란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연관된 종목들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채금리란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악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 인플레이란지 국채금리 상승과 연관된 종목들이 만약에 힘이 빠지게 된다라면은 과연 시장이 버텨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또 반대로 뒤집어 보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 좀 시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간신히 지수가 3000포인트를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킨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버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3017선에서 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 좀 아슬아슬한 그런 300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는데 어쨌든 좀 강력한 좀 호재가 나타나서 시장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주는 그런 이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서두에 좀 제 희망상을 얘기 좀 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를 좀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오늘 뭐 철강업종이 단연 뭐 상승업종이 좀 돋보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이 철강 쪽 연관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모두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뭐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동국제약은 좀 더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같은 경우는 뭐 유가, 원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철강이라든지 구리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리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철강석이 상승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산업용 금속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산업용 금속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품 가격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은 수요만 조금 받쳐주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매출 증가 그리고 매출 증가는 또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분기 실적 증가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해운주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운임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HMM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펜오션도 최근에 마찬가지 오늘도 특징주 펜오션이 있는데 펜오션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벌크성 운지수, BDI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원가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철강주도 계속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런 그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현상들이 일본 같은 경우도 고철 가격이 3주째 상승을 하고 있고 4월달 같은 경우는 일본 제철 같은 경우도 제품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지금의 수요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수요가 받쳐준 상황에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매출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원자재 관련주가 될까요?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 특히나 중국 쪽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건설용 자재 가격이 반등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춘절 이후에 이 철강 가격 제품들이 철강 제품들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중국 내 수요가 그만큼 또 받쳐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경기 민감주 철강 화학 같은 경우 좀 먼 과거 얘기긴 하지만 2007년도에 그래서 대중국 관련주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국에 어쩌면 원자재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 쪽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미국의 연료 가격이 급등을 좀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품 가격이 인상할 수밖에 없을 만한 요인들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전제를 깔아서 좀 죄송한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좀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제품 가격 인상이 될 만한 요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끝판왕 봐야 될 부분 실적이겠죠. 예. 그렇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1분기가 되겠죠. 1분기부터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과연 회복을 시킬 것인가. 그동안 2019년 1분기 이후부터는 포스코가 계속해서 1조 원을 하이를 했었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제는 1조 원 이상 회복시키고, 1조 원도 회복시키고, 그리고 회복시키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예. 1조 5천억, 2조 원 계속해서 실적 그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상승세가 좀 더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월봉 기준으로 해서 40만 원이 아마 1차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분기 기준 영업이익을 봤을 때 1조 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화면에 보신 바 같이 40만 원 부분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뭐 38만 원 이 부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월봉 기준을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철강주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철강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좀 수혜가 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 3%대 강세 흐름입니다. 여기에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오늘 장에서도 뭐 철강, 조선, 뭐 해운 이렇게 점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흐름 포스코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혹시 더 현대 서울 가보셨어요? 저 내일 가요. 내일 가요? 네. 역시. 거기 요즘 미술 전시도 많이 한다고 해서요. 네. 내일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 인터넷 커뮤니티 보게 되면은 이게 더 현대 서울 진짜 줄이 참 너무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인스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더 현대 서울 광고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에 뭐 맛집이 뭐가 있고 또 어디 가면 또 데이터하기 좋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더 현대 서울이 최근에 참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더 현대 서울이 주목을 받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현대백화점이라는 종목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는 잠잠해질 것이란 기대감들이 아시다시피 항공주, 여행주 이쪽을 많이 갔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이제 자연스럽게 유통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백화점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또 시간차를 두고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이쪽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요 단어 이 말 한마디로 왜 현대서울이 현대백화점이 최근에 주가가 좋은지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자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JP모건이 4월 정도가 되게 되면은 코로나 대유행이 이제 진정세에 들어갈 것이다. 종식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백신 접종 시작돼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 코로나 종식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 근거 세 가지를 대고 있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가 백신 접종. 네. 그리고 자연 면역, 계절적 요인. 이런 계절적 요인. 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리포트를 무조건 맹신을 하면 안 돼요. 그쵸. 그런데 조금 제가 신빙성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JP모건 보험 파트가 작년 8월 달에 우리나라에 요 비슷한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어떤 리포트가 나왔었냐면은 8월 달이 되게 되면 2차 유행이 정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침반과 같은 어떤 지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경험치, 그러니까 과거 사례, 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JP모건 보험 파트였던 과거 리포트를 봤을 때 이 4월달 종식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JP모건에 대한 리포트에 대해서 저는 맹신보다는 그래서 신빙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는 추울 때 모르겠지만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쵸? 날씨 되게 좋거든요. 미세먼지만 없으면 정말 좋은 날씨예요. 정말 좋은 날씨인데. 낮엔 정말 네. 좋더라고요. 햇살도 그죠? 따뜻하고요. 네. 예.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사람이 이제는. 맞아요. 이제는 코로나가 1년 이상 거치게 되면서 이제는 무감각해서 솔직히 좀 무감각해졌어요. 그리고 많이 힘드실 네. 거예요, 사실은. 1년을 버티셨으니까요. 아마 제가 볼 때 집돌이도 힘들걸요. 맞습니다. 집 있는 게 너무 힘들걸요. 네. 그래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기대감도 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먹을거리, 놀거리 쪽으로 사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울렛 이런 데 많이 가는데 그래서 스타필드, 신세계 스타필드, 예. 그리고 더현대 서울, 그리고 이 아울렛의 시초가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잠실 롯데라 생각합니다. 거기 롯데월드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조라 생각을 하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 사람들이 구경만 해요? 돈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부분을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8만 5천 원 부근에서 지금 1월 달 이후에 8만 원 부근에서 8만 5천 원 부근에서 돌파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신고가하는 종목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3월 3일 날 아직을 보시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8만 5천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과 같이 조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부담스러울 때 충분히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지금도 네네. 괜찮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참 이게 JP모건의 리포트가 과연 네. 맞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팀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4월 달로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 두 번을 접종을 해야 돼요. 예. 그 몸속에 항체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1차 접종을 안 되고 2차 접종까지 해야 항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 2차 접종까지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60에서 90일 정도가 되는데 그게 딱 4월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JP모건 같은 경우도 4월 달을 좀 기준을 잡았는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게 이데일리에서 작년 1월 28일 날 아침 방송에서 코로나를 제일 먼저 경고를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마스크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코로나 그때에 비해서 안 위험한 건 아니지만은 치사율이 떨어지고 다 대신에 전염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너무나 위험했던 그 치사율이 이제는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무조건 밖에 나왔는데 이런 건 아닙니다. 작년 1월 달 대비해서는 치사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백신 접종과 그런 자연 면역으로 인해서 그때보다 위험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들은 좀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네. 개인 방역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네네. 여러분. 분노 소비가 분명 분출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다가 이런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뭐 유통주라든가 말씀하신 이런 네. 점점 소비를 하게 될 테니까요. 뭐 여행주, 항공주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백화점 저도 내일 한번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 현대서울 가서 네. 어떤지 한번 또 분위기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저평가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조언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마지막 종목은 엔게임입니다. 엠게임. 네. 예. 최근에 정말 핫해요, 이 종목. 그렇죠. 최근에 메타버스가 예. 메타버스가 상당히 좀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예를 들면은 그 영화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들고 떠올랐다가 갑자기요. 예, 그렇죠? 어떤 영화인지 예. 예. 아바타. 아바타. 네. 그 아바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끔씩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아바타, 미리 더 많이 알고 있어야겠네요. 예. 아바타는 영화고 이제 이 아바타가 게임 쪽으로 간다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우리가 그 이제는 그 한번 그 자영업 하신 분들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2000년 초반에 스타크래프트가 나오게 되면서 게임방, 그러니까 PC방이 상당히 유행했었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땐 VR방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길거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VR방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맞아요. 한때 네. 유행할 때가 있긴 그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초기 시장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자영업 제가 추천드린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사업은 초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VR방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VR에서 한 단계 더 진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 아바타에 내가 투영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꿈속에 있는 나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게 되면 꿈을 꾸잖아요. 꿈속에서 내가 어떤 게 뭐 악몽을 꿀 때도 있고 좋은 꿈을 꿀 때도 있고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게 현실 세계 쪽으로 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 나이 때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다마고치라고 했었거든요. 저도 알아요. 아세요? 많이 키웠어요. 예. 이상하게 뭘 얘기해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연배가 비슷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뭘 얘기해도 다 이거 좀 신기하네요. 어쨌든 다마고치 애들이 그래서 유행했었잖아요. 그게 2D였는데 그게 3D, 4D로 좀 진화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상의 내가 이 가상의 세계 속에서 내 자도치, 자의식들을 가져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시장이 앞으로 계속 그 VR 시장인지 AR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트렌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이런 시장으로 가기 전에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에서는 또 테마주가
또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네. 출시가 될 것이다 하면서 전기차 테마가 유행했고 또 수소차 시장이 열릴 것이다, 수소산업이 열릴 것이다 하면서 수소 테마가 부각이 됐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메타버스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장이 개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런 시장이 개화가 됐을 때 요런 종목들이 수혜가 될 것이라는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엔게임뿐만 아니라 알체라라든지 선익시스템, 뭐 하피소프트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엔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버스 관련 기업인 유니티와 게임 플랫폼 제공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 메타버스 관련 주수는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좀 그 뭐 이런 변동성 큰 종목은 당연히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예. 어떤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들을 볼 때 둘로 나눠서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상승하는 종목 많이 오른 다음에 이슈가 발생한 종목 이 두 분류로 나누는데 예. 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정 매수를 해야 되고요. 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이 오른 뒤에 오른 이유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종목들은 이제 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MKM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 6천원 보고에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예, 예전에 예. 그 로보스타라는 종목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예. 로보스타 같은 경우 LG가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한참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짜를 보게 되면 12월 14일, 작년 12월 14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뜬금없이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때 이후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봇스탄 차트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그 이슈가 나오고 상승하는 종목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이슈가 나온 종목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엔게임이라든지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이슈가 나오고 상승했잖아요. 그럼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로봇스타가 가장 좋은 예가 되고 엔게임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치가 높긴 하지만 차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미래산업으로서 네.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맞는데 사실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아직은 가시화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단순 테마성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승세가 아니냐라는 걱정도 들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면 지금 옥석가리, 종목 옥석가리기가 필요한데 뭐 M게인, 선익시스템, 뭐 한빛소프트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근데 오히려 OLED를 제조하는 업체에도 네.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오히려 그게 정말 숨은 수혜주다. 이런 네. 이야기들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맞는 말씀 하셨어요. 근데 항상 시장이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말이 있듯이 어떨 때는 좋게 봤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이슈인데도 똑같은 종목이고 업종인데도 어떨 때는 좋게 보고 어떨 때는 안 좋게 주목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냐면은 그 M게임이라든지 그게 지금 선입 시스템 예.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LG 디스플레이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게요.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그 이제 적자세 탈피가 되고 흑자 전환되고 OLED 시장이 개화가 될 것이다 하게 되면서 작년 하반기에 되게 LG 디스플레이가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적자세 흑자 전환되고 난 다음에 OLED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 어떤 때는 봤다가 어떤 때는 안 봤다가 어떤 때도 봤다가 또 어떤 때는 안 봤다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좋게 얘기하게 되면 순환매 안 좋게 얘기하면 두더지 잡기 시장인 거죠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찌 보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시장 흐름이 좀 조정 국면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모멘텀들이 국내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별 장세다 보니 테마성에 더 집중하게 그러니까요.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자 보세요. 그 쿠팡 관련 좀 볼게요. 예. 지금 1월 10일부터 해가지고 동방이라든지 캐시대 그 종목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자, 다음 주가 되면은 아마 쿠팡이란 기억은 아마 기억 속에 사라질 겁니다. 한 11일쯤 상장 그렇죠. 예정이죠 지금. 예. 그리고 2018년도 4월달에 어떤 테마가 유행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때 당시에 남북 경협 테마가 유행했었거든요. 맞네요. 경협주. 근데 지금 기억 속에 싹 사라졌죠. 예.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그때 달라요. 시장이 그때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 메타버스 관련주는 네. 어쨌든 미래 산업으로서 좀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 계속해서 네. 지켜볼만은 하되 그때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네.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맞아요. 말씀이시네요. 지금부터 테마 형성됐다가 예. 또 언제 사를지 또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좀 조언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엠게임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